우리가 부들러오면서 가장 아쉽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궁의 하혈이 식지 않고 윗목까지 보호돼서 밤 윗목도 넓게 고루 따숩게 할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근데 옛날에 구두를 놓는 거 보면은 주로 아랫목만 따숩고 윗목은 따숩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궁의 높은 하혈을 고래 깊숙이 이어가지고 미는 데는 그런 원리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위에까지 하혈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위에 무엇인가 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면서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 혈기가 윗목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냉기와 습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문구들연구소에서는 역행, 힘력자, 갈행자, 아궁의 하혈을 보다 빠르게, 보다 힘있게 윗목까지 냉습을 뚫고 밀어 이어가지고 윗목까지 따숩게 하는 그 방법에는 대충 많이 있지만은 제가 15개를 선별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15개가 여기 있는데, 첫째는 파련의 습업에서 글씨가 힘있게 가야 글씨가 삐뚤삐뚤하지 않고 맥이 살듯이 구들도 힘있게 아궁의 하혈이 윗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는 불밀기 회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궁 구조도 아궁의 하혈이 하목이 타면서 오르는 그 화력이 과석을 붙어가지고 힘껏 고래 속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궁의 아궁벽도 이렇게 좁게 만들어야 나무도 중축되면서 아궁의 하혈이 타면서 그 탄력을 받아가지고 더 과석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문은 닫고 떼는 사람도 있는데 아궁문은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궁의 하혈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궁의 하혈을 벽난로 같이 닫으면은 불의 힘이 고래 속에는 냉습이 있기 때문에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궁에서 솥 아궁에 있어서 그 아궁의 불이 고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벽체에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도 너무 크게 뚫으면은 아궁의 하혈이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또 작게 벌리고 부는 힘이 입 크기를 작게 벌려서 부는 힘이 훨씬 깊이 또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래 높이도 너무 방이 클수록 고래 높이를 너무 하지 말고 구둘장도 윗목으로 갈수록 점점 높게 놔야 오르는 성질의 하혈이 윗목으로 깊이 빨리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궁의 하혈이 고래 속에 냉습을 뚫고 고래 속 깊이 들어가야 밤 윗목이 따순데 그렇게 하려면은 고래 속에 윗목에 주루뚝을 막아가지고 벽체 밑에는 냉습이 많이 머물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냉습을 막아줘야 아궁의 하혈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도 구경도 굴뚝이라는 것은 주로 온기와 연기가 빠지고 냉습은 굴뚝 개자리 밑에 깔아앉는 것입니다. 근데 연도도 이래 눕힐 경우에는 냉습과 온기의 층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뚝이 200mm라면 연도는 깊이가 400mm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밑에 찹고 무겁고 한 냉습은 밑으로 깔아앉고 위로는 온기와 연기가 미나르하게 굴뚝으로 나가야 아궁의 하혈이 고래 깊숙이 밀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굴뚝을 보온한다든지 해서 뜨거워야 열기가 진행하는데 미나르하고 차면은 아무래도 배연이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똥을 잘 싸야 건강하듯이 굴뚝에서 연기가 잘 나오고 풍풍 잘 나와야 아궁의 하혈이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둘연구소에서는 아궁의 하혈을 고래 속에 깊이 엮는 게에도 8현의 모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축조하고 실험한 결과를 가지고 해보니 대충 아궁의 하혈을 고래 속에 깊숙이 밀어엮는 데는 한 15가지 정도의 이 정도는 알아야 아궁의 하혈이 큰 방이라도 고래 깊숙이 들어가서 윗목까지 따숩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